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한 농경지 주변에 나왔습니다. 여기 논이 가득한데 이곳에 온 이유가 여기 바로 보이는 여기 있는 농수로, 오늘 또 농수로 탐험을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 농수로지만 수초들도 많이 정착해 있고 중간중간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변 일대에 농수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농수로에 어떤 생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모거입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산먹고입니다. 자, 오늘 저는 농수로 탐방이 목적이지만 이분들은 오늘 통발 있죠, 여기 통발? 통발 설치해서 또 독특한 거 한번 잡아본대요. 아우, 어려워. 자, 그럼 통발부터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오늘 드렁어리가 목표다 보니까 이게 통발을 또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미끼는 여기 있는 지렁이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 지렁이 투입하고, 자, 이런 식으로 세 군데 다 모두 지렁이 투입하고 좋은 포인트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변이 드렁어리가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 수로에다가 일단 첫 번째 통발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심도 딱 좋네. 그러니까. 자, 집어넣습니다. 자, 투어 들어간다. 오, 수심 진짜 좋다. 자, 제가 수심이 딱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드렁어리라던가 미꾸라지 요런 애들은 어느 정도 공기호흡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발이 완전히 잠겨버리면은 얘들이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익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공간이 남겨져 있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 자, 두 번째 통발. 저는 여기 보이는 요 수로에다가 한번 던져볼게요. 벽에다가 싹 붙여서. 벽에다가? 얘는 또 벽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또 특수기술. 자, 이렇게 통발 세 개를 다 설치를 했고요. 이제 얘네들이 야행성 기질이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족대지를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제가 부상 투원이에요. 여기 보면 복대를 했잖아요. 또 드렁어리 잡는다고 허리가 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이 아마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웃긴 게 만나자마자 서로 아픈 건 얘기해. 지금 머리 아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그러고. 발. 환자 투어. 뭐야 갑자기. 왜 또? 과연? 오, 뭔가 뭐야, 뭐야? 있어, 있어? 있어. 미꾸라지. 야, 미꾸라지 파신데? 어디? 미꾸라지 한 움큼인데 한 움큼. 오, 한 움큼이다. 자, 지금 미꾸라지 같은 애들하고 여기 얼룩동사리 이런 애들 잡혔는데 미꾸리인지 미꾸라지인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형, 근데 미꾸라지하고 미꾸리하고 동종을 어떻게 해요? 체형도 좀 차이가 나고 이 꼬리 쪽에 이 점의 유무로 확인을 보통 하거든? 미꾸라지 같기도 하다, 이 체형이 짧은 게. 미꾸라지 같아. 그러네. 약간 좀 짜리몽땅하네 애들이. 그래, 형. 누가 들어! 오케이. 오! 와, 크다, 크다. 오, 크다. 사이즈 좋은데? 오, 얘 나간다, 나간다. 방생이 돼요? 사이즈 좋다. 방생. 방생. 미꾸라지 방생. 자, 가세요. 안녕. 아,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막 몰고 싶은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버려. 야, 내가 부상 투원 한번 해볼게, 여기 대봐. 다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생물 유튜버들이 뭐 생물 나오잖아요? 맞아. 그럼 하고 싶어. 몸이 안 아파. 이렇게 뻘하고 같이 밀어내는 거지. 들어볼게요. 와, 뻘만 잔뜩. 아니야, 거울인데? 움직이잖아. 뭐가 움직여? 왜, 뭐 있어?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 거머리? 와, 걔는 진짜 크네. 와. 우와. 와. 야, 되게 통통하다. 예, 네, 말거머리 요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 편이거든요. 컨텐츠 변경? 너 먹어봤어? 말거머리 아직 안 먹어봤어요. 사실 찾아다녔거든요.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네 지금. 이 말거머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손가락만 하고 이러는데 이 말거머리가 사람의 피를 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근데 말거머리는 의외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의외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 거머리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말거머리가 보기와는 다르게 사람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만지기 좋은 그런 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쪽으로, 이쪽 많다. 고기 많다. 고기 많다. 붕어랑 뭐 이런 것들 나와. 오, 있다, 있다. 참고, 말거머리. 네, 말거머리 있다. 야, 야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친구들밖에. 형, 얘는 뭐예요? 어디? 참붕어. 야, 붕어. 요거 참붕어인데 이제 토종붕어를 참붕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은데 참붕어라는 어종은 요겁니다. 옆에 까만 줄이 이렇게 선명하고 생각보다 체형이 길쭉해요. 붕어랑은 그렇게 안 닮았어요. 그 요게 살려줘. 요게 토종붕어. 뭐야, 물고기가 막 떠올라 공중으로.
어우 뭐야 저 감자를 잡아버렸네. 감자다 감자. 자 감자를 잡긴 또 처음이네 진짜. 야 우리 전에 토마토도 잡았잖아. 참외 참외. 아 참외 참외. 와 씨. 와. 야 미쿠 엑스라지. 와 저거는 진짜. 아, 이거 미쿠 트랙스라지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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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먹구야. 배로 대고 있었어야지. 야 이게 뭔데? 외물개.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외물개입니다. 약간 독창적으로 생겼어요 얘도. 약간. 뭔가 특징을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종이에요. 이게 뭔데요? 자, 구피처럼 생겼지? 어, 뭐야, 귀엽게 생겼다. 이게 한국의 구피, 대륙송사리야. 자, 요게 이제 대륙송사리라는 종이고요. 그러니까 구피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생태가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구피는 난태생이라고 해가지고 새끼로 물고기 낳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알을 몸 밖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어이! 근데 여기 지금 다리 굴다리 밑인데, 여기도 와, 물고기 같은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와, 많아. 뭐야? 많아? 와 붕어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아, 새끼 붕어들? 헛바치고 가는 거 허리를 숙일 수 없다. 와 형 진짜 침착하게 하시네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 것인가. 야하... 많이 잡혔어요? 다 그만보만 한 것들. 다 그런 어종들밖에 없다. 어종이 딱 단순화돼 있네 여기. 자 결국 주간 탐험 꽝을 치고 지금 밤에 다시 왔거든요. 일단 통발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통발 확인해 보러 가볼게요. 근데 드렁어리 막 나와 있을 법한데 밤이라. 뭐 잠자. 야 뭐 있다. 진짜 포지션은 너무 좋은데. 어? 뭐 있어? 있어? 오 어, 드렁어리. 어? 진짜? 야 미쳤어. 잠깐만 일단 야. 빨리 꺼내 빨리 도와줘. 진짜 드렁어리. 야 나 이거. 나이스. 야 나 이거 본 거. 이거 본 게 아니었는데 나는? 아니 내가 봤을 때 나뭇가지 같은 게 뭔가 있더라고. 나는 이 조그만 거 봤었어.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드렁어리인데 한번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사실상 오늘 포기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번 컨텐츠 망했다고 생각하고 통발만 확인하고 다른 거 하러 가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 사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안 됐어요 사실. 컨텐츠 지금 각이 안 나와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거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또 나와서 지금 다른 거 하러 가기도 애매해졌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와 약간 뱀 닮았다 그랬는데. 와 진짜 뱀처럼 생겼어. 거의 뱀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보면은 뱀인 줄 알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명으로 드렁허리라는 어종이고요. 오 와 무섭다. 이 생김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얼굴이 좀 뱀같이 생기기도 하고 머리에서 보면 장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논이나 농수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유속이 굉장히 적은 그런 정체된 뻘지역 그런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두렁을 많이 허물고 다닌다고 해서 이름이 드렁허리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논두렁을 헌다 그래서 드렁허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거가 설치한 보거 통발. 과연 드렁허리 들어갔을까? 오 있어? 아니? 오 있어, 있어. 미꾸라지 미꾸라지. 뭐야? 미꾸라지 많다.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자. 체형 보니까 다 미꾸라지긴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다 미꾸라지네. 자 수염 있죠? 미꾸라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치했던 통발. 여기도 느낌 좋은데? 아 여기 좀 떠내려갔다 아래쪽으로. 꺼내주세요. 어여 묵직해. 네? 수초가 겁나 많이 걸려 있어요. 어이구. 과연?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생도형이 잡은 것도 털어줄게요. 야 한 마리 너무 초라하다. 미꾸라지 추가요. 자 이렇게 통발 세 개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첫 번째 통발에서 드렁어리가 제대로 잡혀줬습니다. 일단은 한 마리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야간 탐사로 야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드렁어리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족대지를 하러 가다가 통발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족대지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여기 새로운 곳에다가 또 통발을 설치해 놓고 갈까 합니다. 들어갑니다. 얍! 얍! 자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찾아보러 다니다가 방금 전에 통발론대를 혹시 몰라서 살짝 봤는데 지금 드렁어리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와 진짜 들어가고 있네. 저 꼬리야 저 꼬리. 꼬리. 오 야 나간다. 저 봐 나간다니까. 아니야 몸이 들어갔어 이미. 들어간다. 들어갔어. 잡혔어. 야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본 건 난 처음이야. 아니, 이거는 와. 야 대박이다. 이런 걸 목격하냐? 와 여기 미꾸라지 엄청 많다. 와 우와. 여기 미꾸라지 파티인데요? 어. 아니 미꾸라지는 진짜 많네. 이 근데 숨어 있니? 야 이거 너무 많다 슬러지가. 얘들아 카메라 켜세요. 드론을 찾았으니까 다 준비해. 여기 어디? 여기 머리 보이잖아 머리. 머리 보인다. 찾았어. 와 여기
역시 생도형. 와, 저 어떻게 잡아, 근데? 자, 이런 거는 합동작전을 안 하면 절대 못 잡거든? 어, 야, 양옆으로, 양옆으로. 자. 야, 머리도 크다.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형? 살짝 밀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어. 놀라지 않게. 네. 와, 나 이렇게 신중하게 물고기 잡아본 적 처음이야. 너 할 수 있어.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이제 빼야, 이제 떠야 돼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아, 잡았어, 아, 잡았어. 야, 너 들어갔어. 와. 자, 커, 발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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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자, 지금 둘 중에 한 군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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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봤지? 와, 크다, 크다, 크다.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 와. 자, 살짝 잡아볼까? 이게 바로 생도 레이더라고. 형님, 어떻게 잡아? 와, 찌그러, 찌그러.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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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려고. 오마이갓. 야, 어디, 어디, 일로 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너도 여기가 편안하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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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어, 사이즈 괜찮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갯벌 장어, 이거 먹장어 아니야, 먹장어? 형,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장어라 그래도 믿겠어. 그러게. 그니까 이거 갯벌 묻어있으니까 진짜 장어 같다. 와, 형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아, 내가 또 레이더 가동했지. 전문가 아, 역시. 야, 근데 여기 많긴 하다, 진짜 드렁어리가. 야, 자, 일단 통에 넣을게요. 이 드렁어리도 통에 넣지 않는 이상 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야, 이런 야. 식으로. 아, 말거머리야. 아, 나 이거 드렁어리인 줄 알았어. 와, 말거머리 크기 왜 저래? 뭐야? 와, 드렁어리도 착각했을만 해. 야, 크기면. 드렁어리 머리 같이 생겼잖아. 나이스. 그러니까. 와,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와.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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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또 찾았어요? 어, 여기 어디를 숨었거든, 지금? 어. 머리를 빼꼼 내밀고 들어와서 숨 쉬고? 뛸 수 있을 때까지 떠봐, 그냥. 어, 열로 갔다, 열로 갔다. 어,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막아, 일단 막아. 야, 이거 왜 이래? 잠자리에서 조심해서 빼요, 일단.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게. 아니, 아니, 이제 그만 흔들어, 차라리. 드렁어리 절로 도망가고 있어, 지금. 보고야! 아니, 이게, 이게. 어, 저 어떻게 못 하잖아, 지금. 아, 근데 빠져나갔을 것 같긴 해. 어, 그 자리에 있진 않을 것 같아. 아, 어디 갔냐? 크기는 아까 그 개랑 비슷한데. 어, 사이즈 괜찮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말거머리가, 와, 지금 한 열 걸음에 한 마리 정도씩 보이거든요? 근데 사이즈들이 다 이래요. 와, 진짜 크다. 와. 형, 여기 말거머리 세트 있어요. 제가 오는 길에 다 잡았어. 와, 다, 지금 네 마리. 야, 이것도 충근이 형 입맛 따신다. 충근이 형 입맛 따신 소리야, 여기까지 나. 자, 이제 탐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통발 거두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한 마리. 잡히는 거 봤던 그 통발이거든요. 얘는 뭐 올리나 마나 100% 한 마리네. 자, 나이스. 우후. 와, 얘도 큼지막하다. 작은 편은 아니네. 빠져나간다. 어디? 어? 어디? 나와 있었어? 어, 여기 여기 빠져나갔어요 지금. 통에서 방금. 어. 자, 이제 꺼내 봅시다. 그래, 냄새 맡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아주 그냥 맛있게 넣어놨잖아. 와, 이거 움직이면 진짜 장어 같죠, 형? 오, 점점 간다. 근데 진짜 장어랑 네. 미꾸라지랑 뱀이랑 섞어 놓는 것 같아. 어. 아, 여긴 좀 없어. 딱 봐도 없어. 딱 봐도 없는데? 몰라. 올려볼게요. 자, 두 번째 통발은 없어요. 세 번째 통발 마지막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톱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와. 아, 없어. 자, 안 들어갔네. 야, 그래도 통발에 두 마리면 많이 들어갔어. 자, 오늘 힘들었던 드렁어리 탐사. 사실 농수로 탐사였는데 드렁어리 탐사가 됐어요. 자, 요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야, 근데 어떻게 세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비슷비슷하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이 성장한 그런 개체예요. 뭐 우리나라 드렁어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보통 요 정도 사이즈가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자, 요 드렁어리는 히트TV 보고님과 자사먹보님이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음식으로서는 어휴, 힘이 벌써 많이 빠졌네. 이게 음식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데 약재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 채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